안녕하세요. 동서대학교 동서뉴스입니다. 스마트폰, 동서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?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가장 핫하게 떠오른 것은 바로 SNS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지난 26일, 우리 동서인들이 바로 이 소셜네트워크의 득과실에 대한 이야기로 독서토론을 열었습니다. 그 독서토론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. 이쪽부터 2조, 5조, 3조. 좀더 소셜 네트워크는 현대 사회에 큰 충격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또한 소셜 미디어는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. 단기간에 온라인 접촉으로 그래서 좀더 좋은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? 많은 동서대학교 학우들이 참가해서 규모가 더 커져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또 좋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이번 주 동서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소식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